예, 최근 휴대폰 신제품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 5G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벌써 40만 명을 넘어섰다는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역대 최고 수준의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값 주고 휴대폰 산 사람 분통 터지는 상황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권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휴대폰 매장 밀집 지역. 평일 낮인데도 손님이 적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최신 5G 폰을 살 수 있다는 소문에 모인 것입니다. 모두 불법 보조금입니다. 네, 20만 원 그냥 할인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마 변경될 거예요. 방통에서 또 난리 치잖아요. 온라인은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한 최신 기종은 공짜 폰을 넘어 고객에게 오히려 현금을 주고 단말기를 제공하더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휴대폰을 구매해봤습니다. 출고가 139만 원대인 단말기를 3분의 1 가격인 43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12만 5천 원짜리 요금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공시보조금 54만 6천 원을 감안하면 42만 원이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된 셈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의 특별 마케팅이 개인 소비자들에게까지 불법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력하겠다는 말뿐입니다. 불법 보조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방통위하고 좀 더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좀 안정화되도록.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기다려온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혼란과 허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